네, 수능 마치고 대학에 합격한 예비 대학생들에게 요즘 같은 시기는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며 여유를 즐기는데 더없이 좋은 시기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도 하기 전에 대학에서 합숙하면서 취업 준비에 나선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겨울 방학 중인 대학교. 텅 비어 있어야 할 강의실에서 토익 수업이 한창입니다. 한눈에 봐도 앳된 얼굴들.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예비 새내기들입니다. 대학에서 마련한 이른바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참가한 겁니다. 여러 과 친구들을 알게 되어서 나중에 대학 생활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또 저와 다른 전공을 원하는 친구들 때문에 성격도 좀. 밤 11시까지 하루 15시간씩 진행되는 빡빡한 일정. 13일 동안 합숙해야 하는데도 수시 합격자 131명이 참가했습니다. 취업에 필수적인 토익 강의와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 초청 특강, 음악 치료 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입학도 하기 전 2학점 이수가 인정되고 우수 학생에겐 해외 연수까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학교가 이제 끝이 아니고 좀더 열심히 해서 좀더 멀리 가서 달려나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치를 토익 응시료까지 모든 비용은 학교가 지원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진로를 설정하는 이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을 해서 학생들이 목표를 가지고 4학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 캠퍼스의 낭만은 새내기들에게도 옛말이 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